네. 81페이지 잠깐 볼게요. 81페이지요. 의사표시 나머지 할게요. 의사표시 효력 발생했습니다. 맨 밑에 몇 조 나오죠? 111조 나옵니다.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뭐 했을 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도달. 자, 그러면 거기 밑에 보면은 이제 원칙이 무슨 주의고요. 도달 주의.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 83페이지 보시면 예외적으로 발신 주의란 말이 나와 있어요. 무슨 주의요? 그래서 여기 도달 주의하고 무슨 주의? 발신 주의가 있는데, 이제 그거 하기 전에 맨 꼭대기에 거기 A, B 중에서 대화자, 격지자, 구별있자 맨 꼭대기에 B. 83페이지 맨 꼭대기 B 있죠. 대화자, 격지자, 구별은 거리적, 장소적 개념이 아닌 무슨 개념? 시간적 개념. 대화자란 서로 대화를 하든지 전화로 하는 경우, 격지자란 편지나 뭐요? 전보 등으로 의사표시하는 경우. 자, 대전하고 저기 제주도입니다. 갑하고 갑이 대전에 살고 을은 제주도 삽니다. 대화자입니까? 격지자입니까? 응? 전화로 하면 뭐가 되고? 대화자가 될 것이고, 만약에 뭐로 하면? 편지라면 격지자가 된다. 자, 갑하고 을하고 한 집에 살고 있는 부부입니다. 부부야. 뭐라고요? 대화자야, 격지자야? 네? 서로 말로 이렇게 주고받은 뭐예요? 서로 말을 하게 되면 뭐가 되고? 대화자. 근데 말을 안 해, 서로. 냉장고에다가 어떻게 하나? 쪽지 붙여놓고 나가죠? 그럼 둘 다 쪽지 보고서 뭐야? 이놈은 인간 하면서 뭐야? 거기다 넣어놓고 또 붙여놓고 나가지. 그럼 서로 뭐로 하지 않고? 말을 하지 않고 쪽지로 계속 얘기하잖아. 그때는 뭐다? 뭘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대화자, 격지자는 거기 거리, 장소적 개념이 아니고 뭐다? 그러니까 오래 걸리 가는데 오래 걸리면 뭐고 바로 들어가면 그걸 이제 대화자 해요. 그러니까 대화자 격지자는 거리 개념이 아니고 뭐다? 시간적 개념이에요. 근데 이제 111조 1항에서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도달했을 때 효력이 생긴다고 돼 있단 말이야. 몇 조요? 그래서 111조 1항에 따라서 이게 원칙이란 말이야. 맨 앞에 있기 때문에 뭐다? 도달주의. 아무 말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대화하자, 격지자, 불문. 무슨 주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조문에 대화자, 격지자 이런 말 없죠? 어? 그러니까 해석하는 거야. 111조 1항에서 도달을 택했다는 얘기는 대화자, 격지자 묻지 않고 도달로 간다. 단, 특별한 경우에는, 뭐한 경우는? 특별한 경우에는 개별적 조문을 둬서, 응? 개별적 조문을 둬서 발신주의를 취하는 경우가 있다. 무슨 주의요? 그 발신주의 조문 대표가 83페이지에 거기 쭉 나와 있어요. 1, 2, 3, 4, 5, 6 있는데 신경 쓰지 마시고 거기 몇 번하고 몇 번? 3번과 5번만 기억하기. 자, 3번은 뭐죠? 무권 대리의 상대방 최고에 대한 확답이 있죠.
그 131조가 최상발이라는 최상발 최고 관련돼서 응? 상대방의 무슨 권 최고권 던져서 본인이 확답을 뭐하지 않으면 발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뭐다 여기 최고권 상대방 80조 다음 531조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응? 격지장한 계약에 승낙 통지 있죠? 그래서 그건 승낙이야. 승낙 관련되는 뭐는 격지자 이야기는 무슨 주의다? 그래서 승, 격, 발. 그래서 원칙은 대화자, 격지자 관계없이 전부 다 뭔데? 도달인데 특별한 경우는 발신주의를 취한다. 그래서 요건 이제 무권대리 소속이야. 무슨 대리요? 요거는 이제 청약, 승낙, 계약 성립이 있거든요. 각 그 파트에서 한 문제씩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제목을 보면요. 세 문제짜리야. 하나, 둘, 셋. 40문제 중에서 몇 문제? 이건 자체에서 내는 거예요. 무권들이 반드시 나와요. 청약, 승낙, 계약 성립 나오거든. 세 가지. 자 일단 그렇게 해놓고요 그 안에 도대체 뭔 소리가 들어갔는지 한번 봅시다. 82페이지 갈게요. 맨 꼭대기 위 비도달 체킹 하시고 해석합니다. 82페이지에 비 맨 꼭대기 비 도달이라 하면 사회 관념상 상대방이 통지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졌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말하며 상대방이 반드시 현실적으로 뭐했다? 수령하였다거나 그 통지 내용을 알았을 것까지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 됐습니까? 그 사람이 통지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였으면 도달됐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 밑에 이제 우편물 배달과 도달주 있어요. 자, 첫 번째 진하게 된 게 뭐죠? 통상 우편, 보통 우편이죠. 그게 우체국에 증거로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그냥 모르지 그냥 넣은 것 빼니까. 근데 내용 증명은 우체국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통상 우편은 도달된 것으로 뭐 할 수 없다, 추정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내용 증명 같은 경우는 기간 내 뭐예요? 반송되지 아니한 원칙적으로 도달된 것으로 뭐야?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하고 뭐는 다르다? 통상 우편과 내용 증명이 좀 다르겠다. 자, 그 다음에 니은 뒤 밑에 가면 시 있어요. 니은의 시 도달주 효과 시 발신은 뭐가 변경됐어요? 사정 변경 생겼네. 의사표시를 뭐하노? 발신 후 뭐하기 전에 도달 전 표의자가 뭐하거나 사망하거나 또는 제한 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있네요. 자, 갑이 청약을 띄운 다음 청약을 발신했습니다. 발송 후 자, 발송 후 혹시 갑이 뭐 할 수도 있어요? 사망했습니다. 또 뭐가 됐어요? 제한 능력자가 되어도 이 청약에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그럼 청약은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살아있다는 얘기야. 청약을 뭐 한 다음에 갑이 사망하거나 뭐가 돼도 이 청량 그대로 뭐하다? 유효하다는 얘기야. 자, 사망하면 다섯 글자 누가 나타난다? 포괄 승계인. 제한 능력자가 누가 나타난다? 법정 대리 나타나서 계속 연결하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앞 페이지 다시 가세요.
81페이지에는 111조 2항을 이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의사 표시자가 통지를 뭐한 후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어도 의사 표시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의사 표시는 살아 있다는 얘기야. 의사 표시가 효력을 상실하지 않고 그대로 뭐하다? 유효하다. 그러면 거기 사망하면 누가 나타나서 연결하면 되고, 응? 포괄 승계인이 나타나서 연결하시면 되고, 제한 능력자가 되면 법정대리 나타나서 연결해서 가능한 의사표시는 죽이지 말고 가능한 뭐하는 쪽으로 가자? 존속하는 쪽으로 갑시다 라는 뜻이야. 자, 그렇게 설명됐고요. 그 다음에 넘기셔가지고 자 84페이지 가세요. 112조 무슨 자라고 되어 있죠? 제한 능력자. 이 능력은 질문할게요. 의사 능력이다, 행위 능력이다? 행위 능력이죠. 자, 의사 표시 상대방이 이를 받은 때 제한 능력자일 경우 의사 표시자는 그 의사 표시로서 뭐 할 수 없다. 제한할 수 없다. 공부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제한할 수 없다는 말을 공부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또 모른 척하고 시침 때네. 아까 대항 하지 못한다 했잖아요. 같은 거야. 아까 어디 있었어 이게? 선이. 그럼 아까 선이 제3자를 놓고 여기다가 뭐 해놔가지고 응? 박스 한 다음에 대항하지 못한다고 뭐라 그랬어? 어? 아까 바깥에서 주장할 수, 바깥에서는 주장할 수가 없어. 근데 안에서는 아까 그런 해석했잖아. 그럼 여기도 누구한테 대항할 수 없다. 제한 능력자인 경우는 그 의사표시로서 뭐 할 수 없다고. 그럼 누구를 박스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제한 능력자를 여기다 박스 집어넣으라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자, 도달됐는데 누구한테 도달되면 도달되었다라고 주장할 수가 없다는 얘기야. 원래 도달되면 도달됐다고 원래 주장할 수 있는 거지. 근데 해필 누구일 때는? 제한 능력자일 때는 대항할 수가 없단 말이야. 어, 그럼 거꾸로 해서 어디 안에 있는 사람은? 바깥을 향해서 괜찮아요, 도달 됐어요 라고 뭐 하셨다는 거야? 도달되었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해석이 같아야 될 거 아닙니까? 누구누구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 누구누구는 보호막 치면 되지. 그럼 바깥에서는 그 보호막을 뭐 할 수 없지만 뚫을 수가 없는데 안에서는 문 열고 주장할 수 있다. 해서 가능합니까? 자, 바로 밑에 가로 2번에 1번. 자, 그러면 112조 안에 대항할 수 없다란 말 있죠? 네? 색깔 칠하시고. 2번에 1번. 거기로 연결하면 돼요. 2번에 1번이 뭐죠? 의사 표시를 수령한 자가 뭐인 경우? 제한 능력자, 미피피인 경우, 표의자는 의사 표시 도달을 뭐 할 수 없다? 주장할 수 없다. 다만 반대로 누가? 제한 능력자가 의사표시 도달을 뭐하는 것? 주장하는 것은 뭐하다?
그럼 그게 뭐 설명한 거야? 그게 대항할 수 없다 라는 해석이란 말이야. 근데 그걸 인식 못하면 또 이거 가지고 또 끙끙거리고 또 뭐 해야 돼요? 같은 건 한 곳에 몰아서 같은 걸로 처리한다. 그러면 대항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몇 번 나온 거야? 주문 4개 있었잖아. 107, 108, 109, 110조 있잖아요. 여기 112조에서. 그러니까 시험 볼 때 5개 지문 중에서 혹시 대항하지 못한다는 혹시 이런 해석이 있는 지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지문은 내가 절대 뭐 하지 않겠다. 틀리지 않겠다. 다 모르더라도요. 그런 유형별로 되어 있는 것들은 지문이 뜨거든. 그래서 뭐 하지 못한다? 바깥에서는 뭐 할 수 없지만 안에서는 이게 뭐 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그래서 111조 가지고도 가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몇 조 가지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마지막 문제 풀어볼게요. 91페이지 한번 가봅시다. 자, 92페이지에 문제 15부터 하나 풀어봅시다. 다음 중 뭐라고 됐어요? 그러면 발신주의가 뭐였더라? 그래, 최상발. 승격발이었어요. 그러면 기억, 격지자 간 계약, 격자 나왔네. 성립의 승낙, 승낙이 있고 격지자 나와 있으니까 뭐다? 발신주의. 니은, 매매 예약 완결권 행사 여부의 최고에 대한 확답. 최고는 맞아, 그죠? 그러나 이건 무권 대리는 아무 관계 없는 거 아니야. 이건 무슨 주의? 도달. 디귿, 해제권 행사 여부 최고에 대한 해제 통지. 최고권 상대방 발신주의 관계없지요. 리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 계약 이 향수 여부 최고에 대한 수익제 확답. 아무 관계없지요. 무슨 주의? 도달주의죠. 그래서 정답 몇 번? 1번 승격발하고 무슨 발? 최상발. 그래서 원래 조문을 가서 자꾸 읽으셔야 돼요. 맨날 2번 최상발 승격발 하면서 실제 문제는 틀리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14번 문제 풀어봅시다. 갑은 을에게 의사표시를 뭐하노? 발신한 후 법원에서 성년 후견 개시 심판 받았다. 즉 뭐가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갑이 뭐를 띄운 다음에 의사표시 뭐 청약을 뭐하노? 발신 후 뭐 받았다. 갑이 제한 능력자 됐다는 얘기야. 성년 후견 받았으니까. 그 다음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고 의사표시를 수령한 을이 수령 당시 또 무슨 자? 둘이 같은 저거네. 을도 무슨 자? 제한 능력자요. 근데 얘는 무슨 자죠? 미성년자죠? 경우 의사표시 효력하는 법률관계 설명으로 맞는 것. 자, 먼저 나눠봅시다. 청약을 뭐 한 다음에 제한 능력자가 됐죠? 그럼 이 청약은 유효입니까? 네? 이 청약은 아무런 영향이 없잖아. 청약은 여전히 뭐 하다? 유효하다. 그 다음, 수령 당시 무슨 자? 미성년자.
그럼 무엇이었어 아까? 제한 능력자에게 뭐 하지 못한다. 그러면 바깥에서는 아니 도달 됐다라고 뭐 할 수는 없지만 어디서는 도달되었다는 것을 뭐 할 수 있어요?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지. 자, 1. 갑의 의사표시는 피성년 후견인 의사표시이므로 당연무효이다. 청약을 띄운 후 사망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11조 2항과 다르죠. 다음 페이지. 을은 의사표시 수령 당시 무슨 자? 미성년자이므로 뭐라 됐습니까? 갑의 의사표시가 도달되어 유효하다는 주장을 할 수 없다. 자,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그게 갑의라고 돼 있어요? 갑이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주어가 어느 거예요, 여기서는? 그 문장에서. 을이죠? 그러면, 어디 속에 안에 있는 을은? 박스 안에 있는 을은? 바깥을 향해서?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그 짐은 틀렸다. 다음 3번 갑의 의사표시는 을의 법정 대리인 병이 도달을 뭐여? 안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정답이겠네. 자, 정답은 3번인데 거기 2번 참 아주 기기묘묘한 문장이야. 그게 갑의가 아니고 갑이라고 고쳐내면 어떻게 돼? 그때는 주어가 뭐가 되므로 그러니까 시험장에서 이게 글자가 뭐로 보여 이게 아니 이게 은지 아니면 뭔지 그럼 화낼 건 없잖아. 시험 볼 때는 본인이 잘 알아서 해야 되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뭐 하나 가지고 아니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 조문에도 뭐 하나 가지고도 사람 운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조문 하나 가지고도 어떤 사람은 또한 어떤 사람 뭐야 또는 막 해석하잖아. 그러니까 글씨가 거기 갑의야 갑이야 의란 말이야. 그래서 읽을 때 또박또박 있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정답은 3번인데 1번, 2번이 왜 틀렸는지 그걸 이유를 아시라는 얘기죠. 응? 1번은 뭐예요? 발신 후 사망 제한 능력자 돼도 의사표시는 그대로 유지시켜주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근데 대필 누구한테 도달했어? 미성년자. 그럼 미성년자한테는 대항할 수가 없다 돼 있지. 그럼 보호막 쳐놓고 바깥에서는 주장할 수 없지만 안에서는 도달되어 유효하다는 주장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그 아까 111조 응? 몇 조? 111조 그 다음에 131조 몇 조? 531조 에? 이것도 전부 다 세 문제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111조 자체에서 한 문제에 요거는 이제 무권대리에서 한 문제. 요거는 이제 청약 승낙 있죠. 네? 청약 승낙에서 한 문제. 40문제 중에서 세 문제가 걸려 있다. 그래서 조문 가서 확인하세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원래 대리까지 가려고 했었는데 못 갔습니다. 다음 주는 프린터 없습니다. 그거 그대로 갖고 오세요. 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가시면서 선의 제3자 박스 쳐놓고 유리하게 해석한다 생각하면서 가세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